많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된장! 한국인이랑 역시 된장입니다! 집에 한 통씩은 챙겨 놓으셔야죠. 80년 평생 우리 장만 담근 강순덕 명품 된장! 이 장독 숙성된 명품 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띵장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띵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띵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강순덕 명품 된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무려 1080년부터 200년 씨앗장 보존인 바로 뭔가 속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특허 균주로 제공받아서 생산되었고요. 와우. 네, 10년 장독 숙성으로 씨된장과 씨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육각수장으로 건능하게 몸에 살아있는 육각수장을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재료와 씨된장, 10년 된 씨된장으로 만든 된장인 만큼 특별하겠죠? 앞에 빛깔 고운 거 보이시죠? 명품 된장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성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 통에 1kg입니다. 1kg에 15,000원 드리고요. 두 통에 2kg, 30,000원에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광화문 몰을 이용해 주신다고 했을 때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혜택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당연히 더 많아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 12개를 구문해 주시면은 네? 하나당 3,000원 할인이 들어가서 와. 네, 개당 12,000원에 살 수 있도록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와, 개당 12,000원이요? 15,000원짜리가 3,000원이 뚝딱 바로 DC가 들어가는 거죠. 역시 광화문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명품 된장이 왜 특별하냐. 네, 무려 특허 균주를 제공받아서 만들어진 된장이고요. 게다가 200년 씨앗장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육각수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육각수를 사용했는데 진짜 특별하지 않나요? 더욱더 건강하게 네. 우리가 그러니까요. 섭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깊게 발효가 됐어요. 육각수를 사용했고 또 유산균도 사용했고 이 유산균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맞죠. 보이죠? 네. 보이죠? 이제 한번 상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빛깔부터 한번 보시죠. 빛깔이 달라요. 뒤부터 쫙 이렇게 보여드리면 빛깔이 확실히 달라요. 보이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강순덕 명품 된장은 제일 네. 또 자랑할 만한 부분이 여기 보이시다시피 장독 숙성입니다. 네. 장독 숙성. 살아있는 장독에 명품 된장을 발효시켰습니다. 여기다가 200년 된 씨앗장으로. 와. 어떻게 200년을 보존을 하셨어요? 말이 200년인지 거의 2세기거든요. 2세기. 그러니까요. 2세기 동안. 네. 오. 와, 진짜 특별해요. 무엇보다도 네. 이런 상품들 보면은 네. 이름을 걸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네. 더욱더 자신있게 자신있다 고객들한테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봐 네.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얼굴과 사진까지 딱 박아놓으셨습니다. 진짜 이 신뢰가 딱 느껴지시죠? 신뢰의 네. 된장, 명품 와. 된장. 그리고 우리 광화문몰에 이 주력 상품이 엄청 잘 팔려요. 맞아요. 엄청 잘 팔려. 자, 지금부터 저희 이 명품 된장으로 만든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야. 냄새가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스튜디오에 고소한 냄새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한 움큼 펐는데 또 우리가 본연의 맛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기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빛깔 한번 싹 보실게요. 그 향도 막 올라와요. 고소한 향이. 자. 확실히 숙성된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짠맛보다 살짝 네. 달짝지근한 맛이 올라오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딱 감이 오고 있어요. 감이 와요? 네. 아,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향이 벌써부터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향이 벌써부터 딱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죠? 네. 숙성된 맛이 정확하게 나고 어디에 넣어도 진짜 잘 어울리겠다. 된장에 호불 없이 너무 맛있는데? 된장하면은 뭐예요? 된장하면 생각나는 요리. 당연히 된장찌개죠. 된장찌개죠. 네. 이거는 어디 가도 빼놓을 수도 없고 고깃집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서비스 혹은 추가 메뉴로 나오는 네. 된장찌개. 요걸 또 저희가 네. 맛을 봐야겠죠. 네. 우리 명품 된장으로 만들어 왔는데 된장찌개를 한번 맛을 볼게요. 자, 과연 육각수장 느낌이 있는지 또 그만한 효능이 있는지 또 그런 맛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서 색깔 봐요. 색깔 봐. 색깔이 이뻐. 진짜 맛있다. 되게
깊고 엄청 대중적인 그 맛있는 된장찌개 맛이 날 거예요. 아, 향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요. 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담아. 이 된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듬뿍 담아서. 우리 레이디 퍼스트. 감사합니다. 드시고 숟가락 드릴게요. 보세요. 이 빛깔 좀 보세요. 색상 좀 보세요. 진짜 깊지 않으세요? 딱 보기에도 고소해 보이죠? 구수함이 막 올라와요. 너무 맛보고 싶다, 진짜. 대부분 요리된 네. 것을 이렇게 네. 소개를 드리다 보면 네. 아, 그게 그 맛이지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나 상품이 계속 잘 팔린다 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재구매가 더 많다. 그만큼 맛이 더욱더 확증되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명품 우리 강순덕 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물부터. 왜 잘 팔리는지, 우리 광안몰에서 왜 잘 팔리는지 저희가 한번 맛볼게요. 와, 말이 필요 없어.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봐. 저도 국물부터. 맛있죠? 아,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이게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네.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야. 정말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다. 두부랑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애호박 준비해볼게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왜 잘 팔리는지 딱 알겠어요. 뭔가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깊고 진하고 그리고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몸에도 좋고 하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무엇보다 장이란 것은 네. 그 깊은 맛이 우러나는 부분이 네. 발효에서 나와요. 발효에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강순덕 명품 된장은 와. 200년 숙성된 씨앗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200년을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을까? 어떻게 보존을 하셨을까? 놀라워요. 근데 이 맛에서 입증이 돼요. 입증이 돼. 누구든지 먹어보면 아! 숙성 된장이다. 와. 그냥 쌍생 된장이 아니구나. 된장 정말 잘하신다.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밥 한 공기 뚝딱 그냥 된장찌개로 밥 한 공기는 뭐야? 밥 두 공기 뚝딱. 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또 된장찌개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루 지나면은 또 숙성이 된 그 맛이 있습니다. 다음 날 끓여 먹어도 너무나도 맛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받아요. 왜? 그만큼 숙성이 잘 됐으니까. 네, 숙성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 맛을 보니까 상당한 정성이 느껴져요. 이 보통 정성으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리고 10년 장독 숙성 시댕장으로 사용한 거니까 남달라요, 남달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싶다, 네. 건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와. 같이 듭니다. 왜? 특허균주를 네. 제공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특허균주의 효능은 직접 먹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직접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밥에다가 빨리 비벼먹고 싶다. 네,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발효식품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발효식품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 유산균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이 발효된장. 장독 숙성 명품 된장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요리로 넘어갈게요. 된장 요리라 하면은 또 그 된장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요리가 있죠. 바로 밥이나 반찬들 쌈채소를 딱 찍어 먹을 수 있는 강된장입니다. 강된장입니다. 보이세요? 각 가진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가진 야채들 듬뿍 넣는데 보이세요? 지금 먼저 한번 싹 섞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 맛있겠다. 와, 이미 안에서부터 네. 걸쭉함이 느껴지고 걸쭉함이 있어요. 걸쭉함이. 이 된장으로 만드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랑 봤을 때 네. 우리 명품 된장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이 그 네. 본연의 색깔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 빛깔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진한 그 약간 고동색이 아니라 칼색빛을 띠면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우리 쇼호스트님께서도 드셔보셔서 알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감칠맛이 나는 단맛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화가 또 얼마나 네. 이루어질지. 네, 밥이랑 먹어야 진짜죠. 그렇죠. 밥이랑 먹어야. 쌀 밥과 한번 건져서 먹어봅시다. 아, 맛있겠다. 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광된장은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진짜. 한 번만 오르면 정 없으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그냥 광된장에 밥 비벼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바쁠 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이 네. 언제 또 요리하고 또 맞아요. 언제 먹어요. 맞아. 간편식으로 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허 균주를 받아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0년 씨앗장으로 만든 된장이에요. 야무지게 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크게? 이건 큰 것도 아니야. 와, 진짜.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막 원기 회복이 되죠? 딱 기력 회복. 아, 에너자이저가 되셨습니다, 갑자기. 역시. 무엇보다도 이 된장에 특화된 느낌을 숙성이 너무 잘 됐다. 아, 진짜 빨리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고기 트라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올라오죠. 딱 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숙성된 대박이다. 향이 딱 올라옵니다. 대박이다, 진짜. 자, 간된장 지금 밥이랑 딱 비벼 먹어봤잖아요. 네. 손에 딱 딸려온 게 있어요. 딱 앞에 있는 이 고추가 있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준비해서 야채 찍어 먹으면 생 된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된장을 갖고 와서 된장에 자, 보시다시피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렇죠. 고깃집 가서 먹을 때 꼭 필수잖아요. 무조건이죠. 듬뿍 발라서 이게 짜지가 않아요. 그렇게 짜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듬뿍 바르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삭한 소리 함께. 와, 이 된장 맛이 기가 막혀요. 감칠맛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이 네. 된장의 감칠맛이 네. 엄청나다는 거는 네. 먹어봐야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 네. 왜 제 주문이 많은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계속 팔리는지 알 것 같아요. 부르네. 네. 네. 200년째 씨앗장 보종인 바로 명가입니다. 바로 명가. 손맛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그리고 이름을 걸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잖아요.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고 그냥 주문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 저도. 추라이. 오이고추인 것 같은데. 진짜 아삭하니. 소리만 들어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알겠죠. 이게 특허 군주의 맛이다. 진짜 맛있다. 간다니까요, 손이? 계속 가요. 또 야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야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 고추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깃집 가면 필수. 집에서도 입맛 없을 때 이 된장에다가 어떤 야채든 상관없어요. 쌈을 먹어도 좋고 생마늘을 좀 슬라이스 싹 썰어가지고 넣어도 좋고. 아, 역시 이게 특히 자, 이 쌈에 그냥, 한번 먹어봐야죠.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가 네. 없잖아요. 싱싱한 쌈에다가 네, 쌈에 한번 먹어봐야죠. 우리 아까 올려놨던 간된장에다가 밥을 한번 밥에다가. 퍼서 와, 진짜 최고다. 최고야. 광된장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밥이랑 그쵸. 입맛 없으실 때 그냥 이렇게 쌈자 드시잖아요. 입맛 없으실 때 이렇게 드시면 최고예요. 최고. 완전. 자, 한번 저도 쌈. 저는 그거 갖고 못 참아서 쌈을 먼저 먹고. 진짜 최고다. 식감을 위해서 딱 고추까지. 진짜 최고다. 나 이게 이 마늘 진짜 행복하게 해줘요. 구수함이 퍼져요. 고소함이. 이게 한국인 필수 아니에요? 한국인이라면 필수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된장.
집에 쟁겨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한 통은 가져가야 돼. 한 통은. 어디 물에 불어 먹든 뭐 먹든 해도 맞아.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상하지도 않잖아요. 상하지도 않잖아요. 어머니도 후기를 얼마나 좋게 남겨주셨는지 그러니까요.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주문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 광화문에서 이 1등 상품인지 이렇게 잘 팔리는 상품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증명이 되네요. 맞아요. 우리가 증명을 하게 네. 되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육각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시간장, 시든장으로 만들었고 정성이 너무 담겨가지고 이런 맛이 나오는, 이런 풍미가 나온다는 게 저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홀렸어요. 홀렸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요리를 먹어봤으니 반대로 또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좋아요. 우리 명품 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반찬들을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자, 바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명품 강순덕 된장과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먼저 담을게요. 와, 이렇게만 먹으면 사실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한국인은 네. 이 마늘을 빼놓으세요. 아낄 수가 없어요. 아낄 수가 없어. 듬뿍 담아주세요. 된장과 마늘 얼마나 네.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 구수함과 구수함이 더해져요. 네. 이게 좋아요. 진짜 주문 너무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빛깔이 곱고 맛있어 보이죠? 주문 완전 폭주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름을 걸고 만든 명품 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설탕 좀 넣어주시고 예,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 네, 반 숟가락 정도만 네, 딱 네, 넣고 기본적으로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감칠맛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맞아요. 또 색감을 위해서 맛있겠다. 고춧가루도 반 숟가락만 먼저 살살 살살 뿌려주시고 먼저 섞어볼게요.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 쌈장 대용으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에 딱 찍어 먹으면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된장이 1kg에 15,000원, 1kg에 15,000원이고요. 2kg는 3만원이고요. 근데 12개 이상 사시면 12개에 3,000원 할인에 각각 3,000원씩 할인해드려서 한 개당 12,000원꼴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쟁여 놓으시고 왜냐면 이 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가 잔뜩 쟁여 놓으시고 드셔도 너무 좋고 아니면 이웃들 이렇게 선물해드리거나 선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렇게 이웃들한테 나눠주면서 먹는데 막 이웃들이 막 전화 오는 거죠. 이거 된장 어디 샀냐,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물도 홍보해주시고 최고입니다. 와, 참기름도 넣으셨어요. 예, 이제 구수함이 더 배로 올라올 겁니다. 거기다가 최고다. 딱 이 장에서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또 썰어 넣으시면 또 매콤한 게 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장이 준비되었으니 한움큼 퍼서 네. 청경채 한번 버무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지금 냄새 올라오시죠? 네, 네. 이 고소함에 고소함에 더해지는 느낌. 정확히 향이 있어요. 완전 침이 고여요. 군침이 고여요. 참기름을 넣으니까 이게 확 배가가 되네. 그쵸. 된장의 향이 배가가 돼요. 맞습니다. 조금도 아낄 수 없다. 아낄 수 없다. 아깝죠. 수 없다. 아깝죠. 아까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조물조물 해줍니다. 조물조물. 그냥 뭐 다른 뭐 반찬들 까다로운 반찬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장에다가 나물 이렇게 쫑쫑 묻혀가지고 드시면은 그렇게 감칠맛이 살아나고 입맛이 돋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기운 없으셔가지고 밥도 잘 못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면 그냥 한 끼 뚝딱일 것 같아요. 한 끼 뚝딱. 저도 이렇게 입맛이 돋가진데 어르신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와, 진짜 향이 딱 고깃집에서만 보던 반찬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구수해요. 너무 좋다. 너무 구수하다. 진짜 10년 전통 씨된장으로 만든 거예요. 10년 장독숙성 씨된장. 와, 이게 보통 정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 정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말씀하시는 도중에 딱 첫 번째 반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맛있겠다. 이것을 예쁘게. 와, 그냥 진짜 이렇게 청경채 사서 데쳐서 이렇게 하루 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남편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시면서 한 끼를 이렇게 풍족하게 즐기시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된장하면은 네. 호불호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매워서 없죠. 못 먹는다, 어째서 못 먹는다 말이 없이 맞아,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우리 명품 된장. 어떤 맛있겠다. 반찬이든 어떤 요리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군침 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 된장이 진짜 알짜배기네. 알짜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맛있겠다. 청경채 된장 무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청경채. 다음은 이제 오이고추 무침. 오이고추 무침도 자, 진짜 맛있잖아. 양념도 따로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색깔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돼요.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돼요. 색깔 살려주게. 그렇죠. 네. 그리고 넣으셔가지고 아 나는 좀 고소함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참기름도 이렇게 둘러주고. 넣어주고 한 번 더 맛있겠다. 섞어줍니다. 최고다. 너무 맛있겠다. 벌써부터 군침 막 이제 매콤한 거 좋아요. 맛있어 보이는 이 오이고추를 전부 다 담아줍니다. 담아줍니다. 고기 반찬이 필요 없고 그냥 정말 광된장에다가 쌈만 싸먹어도 맛있는데 그리고 야채, 나물 나물에다가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딱 식탁에다가 올리면 이래도 진짜 푸짐한 한상이 된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다들. 광화문에서 왜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이미 알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을 우리가 봐가지고 향이 와 고소한 향이 올라온다. 와 고소한 향이 진짜 올라온다. 오 맛있겠다. 버무려지는 게 이게 네.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유산균을 따로 먹지 않아도 이 발효 된장 덕분에 몸에 좋다는 거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이 유산균이. 근데 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발효균주를 제공받아가지고 이 만든 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살아있는 균이 살아있는 몸에 좋은 이 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몸에 좋다는 거. 오 맛있겠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또 두 번째 반찬인 아 진짜 오이고추 된장 무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군침이 돈다. 진짜. 여기 안이 지금 안에가 고소한 향기가 막 이 된장의 고소함과 이 고소한 향기가 막 퍼져 있어요. 오 이렇게만 먹어도 최고다. 진짜. 아삭한 식감과 같이 네. 구수함을 느낄 수 있는 반찬.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 된장 이거 엄청 좋아해요. 오이 된장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요. 전 청경채. 아 청경채. 네. 맛보게 해드릴게요. 네. 자, 만들어진 반찬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청경채 좋아하신다 했으니까. 진짜 좋아해요. 보이시죠? 이 된장에 버무려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야들야들하죠. 먹어볼게 한번.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이 맛이에요. 된장의 구수함이 또 올라와요. 구수함이 막 올라오고 마늘의 알싸함과 이 청경채의 그 아삭아삭한 그 식감 최고. 어울리는 것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좋아.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이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청경채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된장의 그 고소함 그리고 명품 된장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발효된 정석적인 이 명품 된장으로 만들어서 더 풍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또 이 양념 소스들은 네. 그냥 아낄 수가 없어요. 아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듬뿍듬뿍 담아서. 그러니까 이 맛이 살아나는 거.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그래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표현할 수 네. 있고 먹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맛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 시판에 팔고 있는 그런 된장들은 된장이랑 차원 달라요. 확실히 차별화가 네. 돼 있던 걸 느껴집니다. 확실히. 네.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이런 거를 분명히 추구하고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질문들을. 괜히 명품 된장이 아니에요. 괜히 명품 된장이 아니에요. 그쵸? 밥이 땡겨요, 또. 그쵸? 자. 우리 오이고추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색감을 보시면은 여기는 고춧가루를 반스푼만,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첨가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네. 확실히 된장기가 더 보여요. 네. 자, 이번엔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고추 너무 맛있죠. 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죠. 너무 맛있죠. 어우, 저도 아, 된장 듬뿍 찍어서. 알았어요. 이 된장은 고춧가루를 만나야 되네. 고춧가루를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조화가 너무 자유로워져요. 진짜. 다른 조미료 된 조화도 절대로 감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수한 된장 맛을 더욱더 증폭시켜주고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주지 네.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한들 네. 감화되지가 않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가 없어도 그냥 된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으니까 나물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쌈만 싸 먹어도 맛있고 그냥 된장찌개 한 스푼 넣어가지고 풀어서 드셔도 그렇게 맛있어. 진짜 이 명품 된장 추천해드려요. 추천할게요. 와.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강순덕 명품 된장 한 통에 1kg에 1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12개를 같이 한꺼번에 많이 사신다면은 각 통마다입니다. 각 상품마다 3,000원씩 할인되셔가지고 한 통당 12,000원 꼴로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네,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이 혜택을 누려보세요. 네, 12개 사시면 더욱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타몰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주문해주세요. 주문 방법 말씀해드릴게요. 우선 광화문온 앱 다 설치하셨나요? 광화문온 앱 설치하시고 회원가입까지 하시고 강순덕 명품 된장 강순덕이라고만 치셔도 명품 된장 나오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고요. 또 전화주문이 있죠. 전화주문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1522-8686으로 전화주세요. 네, 이렇게 맛있는 오늘 된장 선보였는데 진짜 광화문몰에서 이 부동의 상위권의 기록을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알아요. 또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된장입니다. 네. 최고의 발효식품인 명인이 만든 된장입니다. 올해는 강순덕 장독숙성 명품 된장으로 함께하세요. 차원이 다른 된장입니다. 많은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